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르샤 씨. 아유, 아, 말도 없이 똑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하고 싶었는데. 네. 아, 네. 바쁘신가 봐요. 네, 네. 많이 바쁘셔가지고. 네. 그래요. 자, 아무튼 그, 가슴에 살아. 아주 뭐. 가살. 아, 가살. 네, 가살. 가살. 네, 참 좋거든요. 저는 그, 다디오 분들에게도 이렇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성대가. 힙합, 랩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아. 어떤 그런 게 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해보잖아요, 노래방에서. 예. 노래를 꺼요, 사람들이. 진짜로, 내 친구들이랑 하면은. 넌 그냥 발라. 목소리가 혹시 얇아지지 않으세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숨이 이렇게 막히는. 참, 그 배워보려고, 다듀분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곧 나오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싱글? 제가 지금 그 힙합을 못하는 이유가, 네, 그 재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열심히 하면 근데 타고난 사람이 있고, 약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이, 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 힘이 참 느껴지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인기를 또 이렇게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근데. 자, 가사일. 네. 자, 7589님께서 아, 이분 아주 뭐 코드에 잘 적응을 하시네요. 저희 코드에. 정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셨나요? 네. 진심은 아니겠죠? 네. 그래요. 자, 별사탕으로 아이디 이바나미님. 두 분 안녕하세요. 가슴에 살아 진짜 좋아요. 나르샤의 목소리가 맑고 뚜렷하네요. 이분 외국 분이신데도 이렇게 한글로 아, 보내주시고 굉장히 귀가 높으시네요. 네, 그래요. 자, 별사탕으로 아이디 줄라이님. 행복한 순간이네요. 라이브 너무 좋네요. 지난주 우연히 심야 라디오 듣는데 두 분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웃기고 재밌으시던데 TV 예능 프로에 나오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 예능. 예. 예능. 예능은 이제 저희가 조금만 더 적응을 하면 아직 무서워요 사실 예능은 저희는 아 예능 하셨었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예능. 진짜 예능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힘들었어요 사실 예능이. 아. 저도 이제 저희 그 멤버는 아주 뭐 잘 맞았는데 아. 예능이 안 맞다 예능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 네, 제가 좀 약간 진단을 네, 제가 약간 사무실이랑 좀 싸운 부분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능이 근데 또 적응을 하면은 아주 뭐 즐기면서 잘들 하시더라고요. 네. 별사탕으로 이찬솔님 디액션 씨가 양도근 씨 성대모사 잘 하시던데 예능이 시작이 되는군요 이제. 어느 날 제 친구가 양도근 씨와 농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구를 하고 며칠 뒤에 결혼식장에서 양동근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이라고 어? 어? 어디서 많이 어? 오늘 좀 안 된다. 아, 너무 갑자기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내 목소리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분 그 가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아주 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부대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진짜 그런 모습 자주 보거든요. 아. 그러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주문을 외우세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어디 말인지도 모르겠고 레벨레벨레벨 막 이래요 막 혼자서. 아. 그래서 약간 랩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아.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이내믹 듀오 두 분이나 이렇게 세 분이서 잘 이렇게 좀 코드가 맞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힙합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 그런지.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네. 자, 네. 가살. 네, 아주 잘 들어봤고요. 자, 그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두 분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언제부터 그러면 하시게 된 거죠? 몇 살 때? 만난 거는 저희가 거의 9년 전에 만나서 네. 10년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같이 뭐 음악적인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언터처블이라는 이름 팀 이름 자체가 거의 2003년쯤에 만들어져서 네. 저희가 2008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거의 5, 6년 정도는 저희가 계속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음악적으로 함께 활동을 해오셨군요. 네네. 그러면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 약간 첫인상이나 아. 느낌이 제가 2대8 머리를 하고 친구의 코트를 빌려 입고 나갔고 네. 저는 약간
재팬필. 아, 재팬필로, 네. 일본풍. 전혀 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첫인상으로 만났는데. 호일파마하고.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렇게 친구 옷을 빌려 입고 나간 상태라서. 첫인상은 사실 둘 다, 뭐야, 저게 힙합? 힙합 좋아한다는데? 약간 서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또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음악적인 코드는 또 이렇게 잘 맞으시는. 예, 원래 옷은 힙합이더라고요. 친구 옷 말고. 아, 원래 옷은, 본인의 예. 옷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서로 이렇게 그럼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음악적으로 활동을 해오시면서 서로 이렇게 뭐 첫인상 말고 이제 어떤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의 예.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는 이건 좀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겠죠 하나씩은. 일단 뭐 둘 다 네. 약간 약간 이상해요 둘 다. 정 네. 정상이 아니다. 네, 네. 약간 약간 이상한데 거기에 이제 팀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둘 다 약간 성격이 많이 달라요. 저 잠도 많은 잠도 많고 지금 잠이 없고 뭐 저는 소심하고 트리플 A 형 약간 굉장히 망설이고 무언가를 하나 하기 네.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 친구는 하자 한 번에 결단력이 있어요. 네, 결단력이 있고 액션이니까. 힙합 안에서도 좋아하는 색깔의 약간 그런 것들이 아, 음악적으로도 드러나는군요.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그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특히 이 언더그라운드 말고 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연을 하시다 보면은 네. 이런 음악적으로 약간 물론 오래 해오셨지만 그래서 잘 맞으시겠지만 약간 약간의 조금의 트러블 같은 문제가 생기신 적은 혹시 없어요? 트러블이 생기는 곡은 물론 있죠. 근데 그런 곡은 이제 아예 진행을 안 하게 되는 안 하게 버려지는 곡이 되는. 그러니까 타이틀 그러니까 메이저 데뷔 하고 나서. 네. 이제 타이틀이라는 어떤 대중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음악은 네.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음악이에요. 사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두 분이서 음악을 이렇게 만드실 때 정말 많이 이렇게 회의라든지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어떤 그 함께 해오신 분들이 좋은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뭔가 좀 회사에서 이렇게 물론 약간 이번 음반은 요런 식으로 가자라고 얘기는 해도 네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이렇게 절충하면서 맞춰가면서 네. 둘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아 저희가 전부 다 진행을 해요. 아 물론 지금은 도와주시는 게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곡을 다 수집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뭐 이런 네.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굉장히 저희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그 좋아 보이네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상하다. 우리 둘이 좋아 보이세요 두 분. 네. 자 아무튼 그 피처링 얘기가 또 나와서 좀 그런데 하여튼 피처링 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때까지.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언터처블 음악과 가장 좀 잘 맞다 뭔가 이게 통했다 이런 분은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화영이라는 화영? 네, 네 아, 화영이라는 네. 친구는 정말 저희랑 제가 저희가 같이 팀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저희랑 색깔이 잘 맞고 물론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저희는 굉장히 화영이라는 친구랑 굉장히 잘 맞아요. 이분도 그러면 힙합 쪽. 그러니까 힙합 보컬인데 힙합 보컬. 되게 힙합 색깔이 되게 지켜지는 아. 굉장히 아주 기름진 목소리에 기름진 약간 네. 보이스가 흑인 보이스가 굉장히 음색이 뚜렷해요. 한국의 크리스 브라운이죠. 저희가 가서 전화번호를 땄어요. 너무 잘해서 네. 어느 날 공연장에서 노래가 들려오는데 뒤에서 어? 흑인이 노래하고 노래하나? 이렇게 가서 저희 직접 전화번호를 땄어요. 직접 섭외를 하셨군요. 네, 저희가 데뷔하기도 전이에요. 네. 저희 모든 보컬을 보면 번호를 따고 다녔어요. 저희 아, 다른 목적은 아니죠. 그냥 네,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 남자예요, 화영이. 남자예요. 아, 남자분이세요? 아이쿠, 네. 여자분인 줄 알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화영 씨. 네. 자, 아무튼 그 언터처블 이렇게
좀 전에 가살, 네, 가슴의 삶을 네, 들어보고요. 가살 재밌네요. 계속 얘기해보니까. 가살.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또 한 곡 듣고 올까요?